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한강에 다리를 건설한 지 100년이 지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을 가로지르는 이 대교들은요, 강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잠깐 이 대교들의 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서울에 살지 않으시는 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뭐 한남대교, 마포대교, 성수대교, 반포대교, 청담대교 이런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교들 중 하나, 대한민국 역사상 비극의 그 기억이 있는 오늘 성수대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성수대교의 사진인데요. 성수대교는 한강에서 11번째로 지어진 다리고요. 1977년 4월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1979년 10월을 끝으로 2년 6개월 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하는 그 시기에 사진이 좀 있어서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 다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시에 19.4m 그리고 길이 1160m의 4차선 다리였어요. 동화건설이라는 회사가 약 116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시공을 했고요. 이 성수대교가 이전에 다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이전에는 좀 기능 위주로 다리가 이제 잘 버티도록만 만들었는데 성수대교에서는 조금 더 미관을,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는 부분을 조금 최대한 살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수대교에 거버 트러스 공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거버 트러스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직선으로 연결된 여러 뼈대를 요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 기대게 해서 이 교량의 하중을 이 삼각형 모양으로 같이 지탱을 하는 요런 방법이에요.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콘크리트 교각 만들고 거기다가 상판을 이렇게 얹는 이런 단순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전에는 좋아. 근데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지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철판이 촘촘하게 이렇게 엮인 모양이 이렇게 자아내는 이 기하학적인 모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이 성수대교가 완공되게 됩니다. 자, 성수대교는요, 북쪽에 있는 성동구와 남쪽에 있는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1880년대부터는 이제 북쪽에 있는 상계 아파트 그리고 밑쪽에 있는 경기도 분당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강남에서 북쪽으로 6만 대, 강북에서 남쪽으로 4만 5천 대. 그래서 이게 하루 10만 대 이상의 교통량을 1880년대부터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주 주요한 한강 다리들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1994년 10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새벽 한 12시 20분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2시 30분경에 이 성수대교의 이 철판 부분이요, 이건 제가 참고사진이에요. 이 상판 이임새에 깔려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나가던 운전자들에 대해서 목격됐다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이 상판의 이음새 부분에 심하게 벌어진 틈새를 덮어놓은 거예요. 서울시가 이음새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니까 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일단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균열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발견이 되고 사건이 있었던 날 새벽 6시경에는 성수대교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이 벌어진 이음매를 지날 때 충격이 너무 큰 걸 자기가 차 안에서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어요. 이거 제가 다리를 건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1994년 10월 21일 아침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자가용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대교를 건너고 이동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전 7시 48분, 성수대교의 제10번과 11번 교각 사이에 120m, 그러니까 교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판이. 근데 이 판 중에 10번과 11번 사이에 큰 철강 구조물이 여기 이렇게 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트러스라고 불러요. 이 철강 구조물의 48m 부분이 푹 꺼지면서 한강으로 내려앉게 되죠.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더라도 해외 외신 어떤 누구가 봐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죠. 아니 그렇게 차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갑자기 다리가 중간 부분이 푹 무너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부분, 이 내려앉은 부분을 달리고 있던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두 대가 이 트러스 판 있죠? 이 철강 구조물 판과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있던 승용차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판에 있는 차들과 걸쳐있는 차들, 승용차 두 대 또한 추락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앞에서는 이제 철강판이 추락을 했고 차들도 같이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뒤에서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었어요. 이건 서울시의 16번 시내버스였죠. 이 버스 안에는 31명의 탑승객이 있었어요.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앞에 있는 차와 다리가 푹 꺼져 앉아요. 그러니까 버스기사 유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버스의 앞쪽은 이미 다리 밑으로 기울어버렸고요. 버스의 후면만이 이 붕괴 부분에 걸쳐있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스가 오다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 이 앞은 이렇게 추락되고 이 버스 후면이 이렇게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차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버스는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돼요. 한편으로 이게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고 너무도 참혹하고 또 한편으로 도대체 왜 이 거대한 다리가 무너진 거야? 성수대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최초로 거버 트러스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 트러스 구조라는 건 삼각형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끝점을 연결하는 뼈대 구조라고 해요. 요 내용은 살짝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법이 다리 사이의 길이를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만 세웠지만 이렇게 이어가니까 굉장히 길게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요 작은 이음새들이 잘못되면 얘는 그냥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죠. 성수대교는 이 이음새가 끊어져서 붕괴가 된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트러스, 철강 구조물의 연결 이음새를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용접이라는 건 철을 붙여놓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 붙여놓는 작업들이 10mm, 1c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0.8c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에 구조를 다 하고 검찰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볼트가 이렇게 이음새를 꾹 누르게 두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볼트를 끼우잖아요. 근데 이 볼트 연결핀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들어가서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력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물론 미관상 예쁘게 만들려고 이 트러스 공법을 이용을 했지만 사실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이걸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관만 예쁘고 새로운 공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허술하게 지어진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죠.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합니다. 이 붕괴의 책임은 과연 그냥 부실 시공에만 있을까요? 관리 당국인 서울시에도 있어요. 균열이 분명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음새가 약해지니까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요 철강판들이 붙어 있다가 이음새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균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꾸준히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걸 제대로 해오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이라는 거 했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미 부실시공으로 된 거에다가 안전관리까지 제대로 못하니까 어쩌면 이 사건을 좀 더 앞당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건 당시에 다리의 연결 부분은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다리 위에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누르는 힘이 갈 거 아니에요.
이 압력을 사실 분산시키려고 이음새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결함이 많았고요. 하지만 당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보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녹슨 부분은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그래서 당장의 위험을 그냥 숨겼던 거죠.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또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성수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한 발전과 산업화와 사회 변화를 우리가 다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수대교를 만들었을 때는 이만큼의 차량이 여기 왔다 갔다 거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차량은 계속 통행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설계 당시에는 하루에 한 8만 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붕괴가 된 1994년의 실제 통행량은 약 16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의 2배 이상으로 눌러버리니까 얘가 게다가 부실공사되었잖아요.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 그 성수대교가 이렇게 성수대교 북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그 레미콘 회사가 있어요. 그 레미콘 회사. 레미콘이 이렇게 콘크리트 하는 회사죠. 원래 처음에 다리를 설계했을 때 18톤 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점차 교통량도 많아졌죠. 게다가 이 레미콘 공장이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뭐 한 거다 뭐 25톤 뭐 이상 되는 이 트럭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이 성수대교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재는 미비했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 부실공사, 관리 소홀, 교통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게다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이런 큰 차들이,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 하다 보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사건 현장에서는 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승용차 네 대, 총 여섯 대의 차량이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49명의 탑승자가 함께 추락했고 이 중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니까 이 상판이 있다가 바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상판 위에 올려져 있던 이 차량들은 추락을 했을 때 그래도 완충작용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뒤에서 오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추락한 버스 있죠. 이 버스에서 사상자의 대부분이 나왔어요. 그 16번 시내버스요. 왜냐면 완충작용 없이 그냥 쭉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탑승자 31명 중에 2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건 이 사고 발생 시간이 아침 오전 거의 8시 다 돼서였잖아요. 출근 또는 등교하는 시간이죠. 버스 안에는 무학중학교 학생 1명 그리고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사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무학 여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추모일을 지정해서 학생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망자는 이제 학생들 외에도 교육대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었던 이승영 씨가 있었어요. 이승영 씨도 이제 교생 실습을 위해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가 안타깝게 추락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말했었나 봐요. 그래서 유족들이 그걸 지켜주려고 했고 그런데 그의 시신은 사망 후에 6시간이 넘기고서야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기증의 시한을 넘겨버리게 돼요. 결국 그의 시신은요 가족의 동의하에 고려대 의과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나마 어쩌면 고인의 뜻을 좀 기렸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존자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YTN 뉴스였나요? 이 이경재 씨가 이제 생존자로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건이 났을 때 의경이었어요. 그래서 의경으로서 표창장을 받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다가 추락사를, 붕괴 사건에 의해서 추락하게 된 거죠.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당연히 트라우마가 남았겠죠. 지금도 이분은요, 만약에 다리를 건너야 되면 빠른 속도로 지나가신대요. 그리고 다리를 가다가 혹시 가운데에서 뭔가 좀 교통체증이 있어서 차가 밀려서 차가 멈추게 되면 갑자기 막 다 버리고 뒤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때 정말 발칵 뒤집혔어요. 저도 뉴스 기억나고요. 근데 이게 통행량이 워낙 많은 성수대교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통체증이 심각할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시민들이 너무, 이거 정말 우리 역사에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우회도로로 이용하고 해가지고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 통행량들이 잘 분산되어서 이 다리가 이제 붕괴 이후에 생각보다 타 지역에 어떤 그 교통체증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거 책임질 건가요? 사고가 있고 나서 당일에 이영덕 국무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이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장이 경질되게 되죠. 그건 관리자들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누가 이걸 건설했죠? 바로 동화건설이었어요. 동화건설은 사고 직후에 나는 성수대교를 시공하고 나서 5년 동안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결국은 사과 광고를 이제 신문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게재를 했냐면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 모든 사건의 수습이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서 1,5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재건설을 할 거고 이 한강 다리의 보수 관리를 위해 100억 원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물론 들으면 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여기에 있는 희생자, 사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도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사건 너무도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난 사건이에요. 여론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감정이 치솟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 다시 한번 질타를 받게 되죠. 결국에는 이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1995년 4월 26일부터 현대건설이 같은 공법으로 다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1997년 7월 달에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차량 통행이 다시 재개가 됐죠. 맨 처음에 동화건설이 이걸 건설했을 때 116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했을 때는 78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같은 공법으로 했지만 더 많은 돈은 들었지만 모르겠어요. 좀 더 아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동화건설이 피해갈 수는 없죠. 사건 발생 7년 후에 법원은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동화건설의 부실 시공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동화그룹 자체도, 그러니까 동화건설의 위에 있는 동화그룹 자체도 2001년을 끝으로 없어지게 돼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동화건설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죠.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죠. 제가 이 삼풍백화점 사건은 전에도 금요사건 파일을 통해서 다뤘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요. 이 사람들의 불안감이 엄청났어요. 뭔가 우리가 이제 아니 우리가 되게 빠르게 사회 발전했고 나라 발전했지만 이 부실 시공의 어떤 폐해들이 그때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그리고 막 회의적인 시각이 정말 국민들 사이에 많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정부가
지어진 모든 건물들에 대한 또 모든 그 다리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 한강에 있는 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두렵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여러저러 다리들이 괜찮나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의 서쪽 철교인 당산철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당산철교입니다. 이 당산철교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죠. 그런데 당산철교가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던 도중에 붕괴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어쩌면 조금만 조치가 늦었더라면 지하철 2호선은 정말 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한강으로 곤두박질 쳤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 정도 수준의 또 다른 대형 참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마음 너무 먹먹해지지 않나요? 이 사진은 이제 새로 지어진 성수대교 사진입니다. 사고 발생 있고 3년 후에 이 사고 희생자들의 위령비가 세워졌고요. 2014년에는 붕괴 20주기를 맞아서 추모 위령제가 열리기도 했다고 해요. 이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인터뷰에서 그들이 붕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가족들은 위령제에도 오고 싶지 않을 만큼 상처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유가족들의 감정적인 상처를 다 공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금요사건 파일에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을 잊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재난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